남송시대. 아, 쏘고 나네! 야! 别杀我！别杀我！求求你，求求你！呀！ 매국 행위를 한 병부상서를 살해하고 관아에게 쫓기던 구척이는 에이, 大哥, 你看那道士。 这道士身上有功夫，看来啊，也是一条好汉。咱们请他进来喝一杯。好。 의협심으로 똘똘 뭉친 두 남자, 곽소청과 양철심을 만나 호영호재 사이를 맺게 됩니다. 我不会占你便宜，果然是杨家枪法，得罪了。请问尊姓大名？在下姓杨，草字铁心。在下姓郭，箭字啸天。 多谢道长。 그러고 며칠 뒤 郭啸天， 양铁心， 大胆反贼， 给我出来！ 구척이를 찾아 헤매던 관아 단천덕은 곽소청과 양철심이 사는 우가촌을 찾아오는데요. 구척이의 행방을 묻는 관아에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던 두 남자는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척이의 목숨을 지켜주죠. 고슝! 양슝! 두 영웅 호걸의 죽음으로 남게 된 사람은 그들의 아내 호성약과 이평. 두 아내는 우가촌을 도망치다 헤어지고 말죠. 你是什么人？这是什么地方？我在哪儿？娘子，我在哪儿？叩见王爷。嗯，起来吧。是。你是王爷？不瞒娘子说，在下完颜洪烈，是大晋的六太子，官封赵王。 호성약은 금나라 태자 완한 홍렬에게 구해져 아들 양강을 낳고 이평은 도적대에게 잡혀가다 사막에서 아들 곽정을 낳게 됩니다. 娘，小天，如果你在天有灵，也要保佑那个段天德活得长一点。 어머니 이평과 함께 사막에서 살림을 꾸리며 살아가던 곽정의 앞으로 강남 칠괴가 나타나고 고지, 다음 고지 봐. 고지, 네시 고지. 아, 고지, 我们兄弟七人受邱道长所托。 在大漠中跋涉六年，过得18年之后，两个孩子都满了18岁，咱们再在嘉兴府醉仙楼相会。我们江南奇怪，必教这孩子一身武功，为你报仇雪恨。박정은그들에게武功을배우게되죠。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박정. 10년 동안 열심히 무공을 수련했다만 静儿，六岁的时候你满三个剑花，16岁你还满三个剑花，我要你满13个。 넘치는 의욕에 비해 늘지 않은 무공으로 매일을 허탕치기 일쑤였던 풀죽은 곽정에게 그의 무공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귀인인 전진교 마옥도사가 등장하는데 就照你刚才那般练法，再练100年也没有用。那你想怎么样呢？我拼命练功，可怎么也练不成。要我指出一条明路来是吗？好。
我教你四句话，你要牢牢记：体虚则气运，心死则神活。多谢师父。그를통해몰라보게달라진내공을가지게된박정은静儿，好样的！这两年开窍了。好小子，好！铁木真，你快投降吧！我什么地方得罪了义父？你们发兵来攻我？大汗，我去。静儿，静儿。을도와공을세운대가로천부장으로봉해집니다我封他做我的千夫长。더이상바보같던모습은온데간데없는무공의신이된곽정이었어요这醉仙楼之月马上就要到了，前些天丘主机道长已经来信要我们带着静儿去江南一趟。연마한무공으로이전자신의아버지와의형제를맺은주척이를만나러강남으로가게된곽정은자快看看雪子来了臭小子又是你그곳에서찐빵을훔쳐먹다가다칠뻔한배짱큰거지를구해줍니다别怕将军将军吃啊好别吃大饼啊，你看这些东西那么好吃，吃这些呀。哦，好。처음본곽정에게친근함을표시하며들이대는거지의이름은황용。我们既然认识了，就是好兄弟嘛，好兄弟。이런만남도인연이라며황용을구해준것도모자라자신이가지고있는말이며돈이며이것저것다내어준곽정이었는데요그들의만남은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금나라중도에도착한곽정은各位老少爷们儿，在下姓穆名义，山东人士。这位是小女念慈。유경자부녀에게무례하게본소왕야완한강과에你是存心戏耍我们是不是？把信还给我！你站住！你不能走！도사왕처이를만나는데요不过，贫道见这位小哥见义勇为、奋不顾身，你真是个好孩子，你太忠厚了。哦。走哦哎呀조왕부에서곽정을지키려다크게다친왕처이를위해약재를구하러다니던곽정哥儿几个听我号令，今天咱们刀枪鞭斧一起朝这小子身上招呼，当街就给他分了尸。这次再失手，咱们黄河四鬼就不用做人了。그런곽정을노리던황하사기를딱총으로패버리는것도황용이요哎呀，客官您来的不巧啊，这四味药小店恰巧是没货的。啊，你们这么大的药铺怎么会没货呢？哎呀，真是对不住啊。다털려버린약재를같이찾아다주는것또한황용이었죠什么事啊，客官？这是您的信。我在城外西十里湖边等你，有要事快来。道长，弟子有一个朋友很是聪明伶俐的，弟子这就去买药，十二个时辰之内我一定会把药买回来的。서신을받고강가에도착한곽정이본꾸며진또다른황용의모습에곽정은첫눈에반해버리는데我是你黄贤弟啊，像我穿成这样，谁对我好我都不稀奇，就像以前我穿成小叫花子那样，你对我好才是真的对我好。嗯，
还有我告诉你啊，你在附近的镇上买不到药，因为别人能买到的早就卖完了。那怎么办呢？好啊，我们就去找完颜康。그렇게어리버리하고겁많은곽정과선의대장부같은대담함을가진황용은힘을합쳐약재를구하기위해완안강을찾아조왕부로향합니다蓉儿，你干什么？啊！好了，你现在可以找你们小王爷要药治病了。啊！走啊！小王爷，怎么了？小的不小心从高处掉下来，把胳膊给摔断了。哎呀，真不巧啊！这药都在梁子翁那儿。这样吧，我给你写个条子，你到他那儿去拿吧。谢小王爷。你在这等我一会儿，好吧？도착한조왕부에서곽정은집사를이용해약재를찾아내지만아我的蛇师父臭小子我要喝干他的血양자옹의뱀을죽였다는이유로쫓김을당하게되죠헐레벌떡도망치던곽정을위해그들을막아서는건역시나황용아버지인황약사아래에서자랐던그녀였기에엄청난무공실력을겸비하고있었어요原来就是杀死我丈夫的那个人。林若华，住手！桃花影落，飞神剑，碧海潮生，暗玉箫，我姓黄。你是？啊，你还记得我爹呀？我爹爹已经来了。弟子梅超风，罪该万死。매초풍에게붙잡힌얼빵한곽정을구해주는것또한황영의몫이었습니다진혜가짧은만남속에엄청난이끌림을느낀곽정과황용은你是另有意中人了啊意中人我不能没有他他也不能没有我这个事情我们俩心里都知道的서로의손을맞잡은채더큰강호의발을내딛습니다那我们就死也不分开好不好香吧这鸡呀真是好吃啊这样吧我不能白吃这么好的鸡呀好吧这样吧我就教你叫亢龙有悔是降龙十八掌的一招就一招降龙十八掌홍칠공을만나항룡십팔장을배우기도하고鸡毛复国可怜无用晨昏白善奇怪这首词是爹爹常唱的怎么这儿也有人能唱得出下阙湖上洗浴家客请过来共饮一杯如何呀我们收下的是태후에서우연히육승풍을만나며무공에대한지식을점점쌓게된황용과곽정이었죠多谢了점차태가나는강호인으로거듭나고있던곽정하지만그에겐해결해야하는큰일이남아있었는데그것은바로자신의아버지인곽소천을죽인단천덕에게복수하는일이었습니다等我长大了要回去给我爹报仇替他的人头来见你爹替他的人头来见我爹我段天德有生之年不忘诸位大人的大恩大德呀你啊牛家村国小天大人还记得吗真的是好熟好我现在就让你看清楚귀운장에서우연히만난단천덕의복수에성공하는곽정이었지만
완안강의 아버지인 완안홍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곽소천을 죽여야 했다고 말하는 글을 통해 혼란스러워진 완안강과 곽정이었어요. 사실 완안강은 완안홍렬의 아들 소왕야가 아닌 이전 곽소천과 함께 단천덕에게 해를 입은 양철심의 아들이었지만 양철심이 죽은 줄 알고선 완안홍렬을 따라간 어머니로 인해 금나라에서 길러졌던 것. 爹. 什么呀? 我是大金人吗? 说什么呢? 我到底是哪儿来的? 放肆! 哎呀,你快回答我! 我到底是不是你亲生的,你说呀! 居然敢如此对我说话! 你告诉我! 混蛋! 자신의 아버지가 완안홍렬이 아니었다는 충격과 함께 康儿,不许你这样跟他说话! 你知道他是谁吗? 我不管他是谁! 但是你爹... 친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꼬라지의 서민이었다니. 什么？康儿，他不是我爹。康儿，娘求你件事儿，一定要平平安安把他送出王府。 走。林官，快点！希若，千万别上他的当。 快回来吧，王爷！放我们夫妇二人回去吧。真的有满腔心血，十八年的化不开的铁吧？啊！我们夫妇二人重聚，我心愿已了。 그것도 모자라 18년 만에 재회하게 된 친아버지 양철심과 그의 어머니 포성약이 완안홍렬의 횡포로 인해 자결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본 완안강이었는데요. 한꺼번에 밀려온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그의 앞에 너의 仇人就是那个金国的六太子完颜洪烈啊 是他这个畜生命令小儿女做那些猪狗不如的事情啊 성큼 다가온 단천덕의 실토로 완안강은 완안가를 버리고 양가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富贵一场，春梦一场。反正我从此是姓了杨，与完颜二字再无干系。 杨兄弟，杨伯父和我母亲都曾经对我说过。 当年先父和你爹爹让我们结拜为兄弟，你意下如何呀？ 그렇게 양강과 곽정은 의형제를 맺고 자신의 아버지들을 죽인 진짜 범인 완안홍렬을 향한 최후의 복수를 위한 길을 나서게 되는데. 我是说你不要跟着我，我想一个人走。就，哎，可咱们是结义兄弟啊！结义兄弟就要走一条道吗？ 既然如此，不结义也罢。你。 몰아치는 강우 속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대한 사건들. 당찬 지략가 황용과 어딘가 모자라지만 뛰어난 무공고유자 곽정. 그리고 부귀영화를 벌인 채 서민의 삶을 택한 양강. 세 사람의 강우 유랑기. 과연 곽정은 최후의 복수를 끝내고선 강호의 제일 가는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의욕 넘치는 바보 영웅 곽정. 총명한 두뇌에 뛰어난 무공 실력의 소유자 황용. 무협의 전설 김용의 영웅문 3부작 시리즈의 문을 연 첫 번째 작품인 사조 영웅전이 드라마로 탄생했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무협 드라마 연출가 장기준과 베테랑 배우 이하붕 주신 주연으로 원작과 가까운 퀄리티를 담아낸 사조 영웅전 2003의 뒷이야기는 모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